저희가 인사가 늦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섹스트에 대해서 다뤘는데 너무 바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소개를 좀 못했는데 저희는 일단 패들러스 매거진이라는 이름 하에 빈티지와 패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웹 매거진이고요. 인스타그램 패들러스 매거진이라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달마다 빈티지와 관련된 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과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패들러스 매거진에서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광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들러스에서 에디팅을 하고 있는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매거진에서 포토그래퍼를 맡고 있는 신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개했다, 드디어 했다. 드디어 소개를 완료했고. 뭐 하는 놈들인지 이제 밝혔으니까 다음 이번 컨텐츠 이번에 할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 저희 이번 콘텐츠도 좀 지난번에 색자켓이 올라갔었는데 그것처럼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좀더 파고드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얘기 나온 게 저희가 항공점퍼를 하는 게 네. 오늘 이제 항공점퍼에 대해서 항공자켓이라고도 하고 뭐 봄버자켓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뭐 플라이트 자켓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저희는 항공자켓, 그러니까 플라이트 자켓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날씨에 참 입기 좋은 자켓이죠. 이제 항공 자켓이 참 좋은 게 되게 한국 국내의 날씨에 굉장히 잘 맞는 실용적인 옷이죠. 일단은 약간 초가을에 그냥 기본적으로 단품으로 딱 입다가 날씨가 좀 추워지고 쌀쌀해질 때 같이 후드티나 아니면 목폴라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은 이제 적당히 스타일링에 변주를 줄수 있으면서 좀 넓은 계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자켓이죠. 그쵸, 뭐 별로 안 추울 때는 그냥 안에 반팔 입고 입어도 그냥 가볍게 걸치기도 좋고, 좀 추울 때는 안에 좀 따뜻하게 입고 입으면은 패딩까지는 아니어도 그 거기에 초겨울까지 충분히. 준하는 그런 보온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옷 자체가 약간 품이 넓어서 이것저것 껴입을 때 굉장히 용이하죠. 맞아요, 옷이. 맞아요. 그리고 또 기장이 되게 짧잖아. 그래서 좀 동양 사람들이 입었을 때좀 이쁜 것 같아. 그게 짧지만, 적당히 짧게 느껴져. 그 서양 입었을 사람들이 때의 입었을 그 때보다. 비율이 되게 딱 이상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희 오늘 그러면 항공 점퍼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아까 말한 대로 플라이트 자켓, 뭐 봄버 자켓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플라이트 자켓으로 저희가 명칭을 통칭하기로 네, 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플라이트 자켓이 오리지널에서는 더 맞는 명칭인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밀리터리 아이템들 중에서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별명으로 붙여진 게 되게 많아요. 뭐 퍼티그 바지 같은 것도 퍼티그 바지가 정식 명칭이 아니고 별명이거든요. 그 비군사적인 일, 뭐 노동이라든지 삽질이다든지 이런 거할 때도 많이 입혀졌으니까 그게 군인들한테는 되게 피로로 느껴졌던 거지, 그 일이. 그래서 퍼티그 이게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피곤한 바지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대명사가 된 거죠, 코카콜라처럼. 그런 경우가 많고, 이 봄버 자켓이라고 하는 것도 그 폭격기에서 폭탄 떨어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게 사람들이 본번이니까 봄버가 그런 거니까 비행수들. 비행수들이 입는 자켓이라고 그래서 아, 저거 폭탄 떨어지는 자켓. 그런 식으로 별칭. 별명처럼 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군복에 보면은 정식 명칭이 있고, 뭐 컨트랙 넘버도 있고, 그런데 이 항공 자켓,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렇게 시골이 달려있고 좀 짤뚱한 그런 항공 자켓은 플라이트 자켓이 그 정식 명칭으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품번은 이제 시대마다, 모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플라이트 자켓이라는 명칭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플라이트 자켓 중에서도 사실 가죽으로 된게 있고 나일론 소재, 면 소재로 사용된 게 나일론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나일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그쵸. 거예요. 네, 가죽을 제외한 소재. 네, 그러면서 그런
그 시기를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그 플라이트 자켓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가죽 자켓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공군, 미 공군이라는 거에 대한 좀 역사를 이야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 공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육군과 공군이 나뉘어져 있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1941년부터 1947년까지가 미 육군 항공대의 시절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USAF예요. 그러니까 United States Army Air Force Corp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의 약자인데 그게 뭐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B3라든지 무스탕 자켓 B6라든지 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B10 그런 자켓에 여기 에어포스 마크가 마켓이 딱 있지. 어, 그 마크 밑에 원래는 USAF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USAAF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Army Air Force Corps였던 거지. 근데 그게 47년부터 그 미 공군이라는 독립적인 군대 부서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육군 항공대에서 하던 일들을 그 상당 부분 많이 독립해서 이제 공군이 그걸 맡아서 하죠. 창설을 했구나. 어, 그때 이제 창설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옷들도 그래서 공군의 옷도 플라이트 자켓이지만 그 육군인데 제트기 보는 사람들, 그 항공기 보는 사람들의 옷도 항공 자켓이거든. 그래서 뭐 항공 자켓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공군의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다, 전유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짚어드렸어요. 어, 네. 그러면 그 시보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보리가 있고 코튼 혹은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된 항공 점퍼를 얘기할 텐데 B10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B10. 네. 그 B10은 몇 년도부터 생산이 됐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옛날에는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194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육군 항공대 시절의 항공 자켓인 거죠. 그래서 B10은 겉감이 코튼으로 돼 있고 안감은 알파카로 돼 있는 옷이에요. 이제 여기 퍼는 레비퍼인 경우도 있고 뭐 털은 다양해요. 뭐 흰색 털인 경우도 있고 갈색 털인 경우도 있고 그 털에 따라서 또 바리에이션이 나뉘기도 하는데 여튼 이 카라가 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B15로 넘어가는데 B15는 그 주머니 포켓의 형태가 이렇게 찔러넣는 거에서 이렇게 옆으로 찔러넣는 형태로 바뀌어요. B15부터 그게 바뀌어. B10은 그러면 이렇게 찔러넣으면서 이렇게 플랩이 달려있나? 이렇게 플랩이 달려있어.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이렇게 스냅이 아니고 단추야. 근데 그게 그게 조금 더 옛날 형태지. 옛날 그 A2에서도 보이는 그런 불편해? 형태. 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사선이 훨씬 편해. 이렇게 좀 웨어러블하게 바뀐 것 같아. 그래서 B15가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B15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근데 이제 B15A, B까지는 육군 항공대의 그러니까 USAAF의 옷이에요. 근데 B15C부터 네이비색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그게 말린 멀로가 그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위문공연 왔을 때 입어서 유명하지. 가장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남색으로 제작됐다는 거. 맞아 맞아. 색깔이 다르지. 그래서 좀 웨어러블해 보이는 것 같아. 일상복처럼 그...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 색상 맞아. 때문에. B15C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네이비색이라는 거지만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공군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공군 플라이트 자켓. 그때는 USAF가 아닌 그러니까 AAF가 아닌 USAF였어요. 그래서 그 네이비색 컬러 이름이 에어포스 블루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어포스 블루라는 약간 상징적인 색깔로서 공군으로 이렇게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게 네이비로 만든 거지. 그래서 그거 말린 몰로가 이렇게 입고 뭐 거기 옆에 보면은 B15 그 전 버전 뭐 여러 버전들이 섞여 있지. 뭐 C를 입은 사람도 있고 D를 입은 사람도 있고 A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1년 2년 단위로 계속 개량이 되다 보니까 같은 시대에도 여러 가지 옷을 입었던 혼용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런 사진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연도가
생산되었던 연도일 뿐이지 활용되고 입혀지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입혀진 거죠. 수량 자체가 군복이라는 게 엄청 많이 생산을 한 거죠.